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SK 케미컬과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SK 바이오팜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할 기업들 더불어서 오늘 상장할 크래프톤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기업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최근 SK 바이오팜은 이 합성 신약의 개발을 통해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 장애 신약이죠. 스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분기 매출의 신기록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처방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유럽 판매망을 넓히면서 글로벌의 시장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분석들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스노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글로벌 매출이 104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4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번에 초에는 지분을 매각해서 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공격적인 R&D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적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카니발과 같은 크루즈 업종들 더불어서 항공 업종과 같은 경기 회복주가 일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강원랜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030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4억 원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하반기 실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1단계 당시에 강원랜드에 체류하는 인원이 2,300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면은 앞으로 매출이 더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톤입니다. 오늘 이 상장을 하게 되죠. 일단 크랩톤 하면은 많이들 떠올리시는 이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한 유일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모가는 현재 49만 8천 원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90% 그리고 많게는 200%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총은 24조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좀 악재성 이슈에 따라서 크게 흔들린 바 있지만요. 배그의 IP를 이용해서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트 디즈니나 워너 뮤직과 같은 기업이 되겠다라고 풀이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69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13% 정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비비고 만두가 판매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바이오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넘게 증대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사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